지난 1일 제주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고온다습한 날씨로 그렇지 않아도 작황이 부진했던 콩은 물폭탄까지 맞으면서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약 2,000제곱미터의 콩밭입니다. 콩줄기와 입자루에 검고 불규칙한 반점이 생겨 상품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의해 발생하는 탄저병으로 이 밭의 절반가량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랗게 익어야 할 콩이 거무스름하게 썩으면서 농가들은 한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육기 잦은비로 일부 콩은 아예 자라지 못해 밭 곳곳은 흙만 무성합니다. 그나마 온전하게 자란 콩도 최근까지 비날씨가 반복되면서 수확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수확을 하더라도 상품성이 없어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산지 폐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11월 들어가고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수확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의 심정이라면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지금 벌써 이 콩은 수확이 끝나갖고 지금 창고에 보관해야 될 콩들이거든요. 설상가상 지난 1일 구좌 지역에 쏟아진 21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콩들이 젖으면서 당분간 수확은커녕 추가적인 병해충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으로 뭐한 3일에서 5일 내에 비날씨가 더 진행됐을 때는 이제 농가분들이 폐작 신청이 더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제 폐작 신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에서가 경영비 보전이든 일정 부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내 콩 재배 면적은 4,900여 헥타르로 콩나물의 재료가 되는 국내 나물콩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무더위에 물폭탄까지 덮치면서 생산량은 평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추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